어제 오후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주택재개발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주택재개발공사 현장입니다.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20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크레인은 지상에 기초를 다진 뒤 구조물을 위로 쌓는 방식으로 설치하는데 바닥에서부터 기둥인 마스트를 높이 쌓아 조종석을 설치하고 그 위로 팔 역할을 하는 붐대를 다는 식입니다. 사고 당시 A씨는 20m 높이의 마스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크레인 설치 작업은 통상 4, 5명이 한 조로 이뤄지는 만큼 경찰은 동료 작업자와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A씨가 작업 중 추락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추락 방지용 안전끈을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 안전지침 준수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